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팬 기다리고 있고 기대. 모아 분들이 네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할까요?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맞구나. 어 됐다. 오오오오. 이거 자막 보려고. 네 자막 볼래요. 이거는 아, 자막이 아니라 댓글 죄송합니다. 아 네 드디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석아 웅석아 웅석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왜 방송 켰게요? 맞춰보세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맞출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고맙네. 카이 너무 좋아. 안녕 연카이. 비하인드요. 톡투데이 비하인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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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우리 작은 연준, 큰 카이, 만네즈가 우리 그 물놀이를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비하인드 그 비하인드를 오늘 우리 모아 분들께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왔고요.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모아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분식이죠. 거의 먹방 비하인드. 비하인드 겸 먹방이죠. 네. 그래서 왔습니다. 일단 이거 좀 깔까? 아 그럴까요? 엔지니어 화이팅! 화이팅! 오. 저도 그동안 형이 이거 주물러 줬으니까 자랑하고 있어.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거 주먹밥 그죠? 이게 연준이 형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먹밥 제가 주물러 줬어요. 맛있어 보이네. 고마워 연준이 형. 그러면 일단 이렇게 먹고 나 벌써 톡투데이가 4화 됐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공개됐는데 영상이. 네 저희가 워터파크 갔죠. 그쵸 워터파크 갔는데 네. 어땠어요? 워터파크 딱 여름. 맞아요. 일단은 그게 일단 저희가 연습생 때 이제 다 같이 워터파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나중에 이제 제 시간 나면 1년마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못 갔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우리 휴닝카이랑 같이 가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역시 역시 나왔으면 안 된다니까 이 형으로.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휴닝카이랑 놀 때는 잘 맞아갖고 되게 잘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큰 벽 없이.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딱 여름인데 저희가 여름인데 막 바쁘고 해서 막 물놀이를 못 했거든요. 맞아요. 네, 마침 이렇게 톡투데이라는 이걸 통해서 물놀이 워터파크를 갈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게다가 이게 워터파크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막 슬라이드 같은 것도 막 계속 타고 되게 재밌게 놀았던 걸로 기억해. 맞아요. 좀 먹어볼까요? 아,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맛있겠다. 떡볶이. 달랑. 맛있다. 오늘 미안. 괜찮아. 빨리 먹어.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 주먹밥. 아, 맛있겠다. 네, 맛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죄송합니다. 무슨 튀김 제일 좋아해? 전 김말이. 네, 맞아. 엄청 좋아. 만두 튀김도 좋아해요. 김말이랑 만두 튀김. 그냥 튀김은 그냥 다 맛있는 거 같아.
Can I have some? 어, 아, 아, 아. 근데 우리 슈링카이는 네. 평소에 뭐 물놀이랑 찜질방 좋아해? 말하고 먹고 와야 되겠고 맛있겠다. 어, 맛있어. 아, 네. 어, 좋아하죠. 물놀이를 진짜 좋아해요. 특히 이제 혼자 가기보다 이제 다 같이 갈 때 물놀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족이든 이제 친구들이랑 갈 때. 하긴 찜질방 엄청 좋아해요. 솔직히 워터파크도 좋지만 저 찜질방이 더 좋은 경우. 나도 찜질방 재밌어. 되게 몸도 되게 편안하게 막 하고 막 안마 의자도 있고 막 냉찜질방 뭐 여러 곳도 있어서 되게 요즘 찜질방 진짜 너무 잘 돼 있어. 진짜.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아, 형 찜질방 음식이 되게 맛있잖아. 찜질방 하면 또 나 찜질방 가서 라면 먹는 게 너무 저 그 맥반석 계란 찜질방 좀 무조건 시켜요. 계란 좋아해서. 여러분 아시죠? 찜질방 가면은 미역국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식혜 딱 해갖고. 식혜 좋아하는군요. 널 찍기 안 좋아해요. 저는 일단 제가 밥을 좋아 딱 그냥 밥은 그냥 그런데 그냥 식혜나 이 뭐지? 누룽지를 별로 안 좋아해. 누룽지? 네, 식혜 누룽지. 왜? 글쎄 뭔가 그 식감? 진짜? 누룽지 짱 맛있는데? 이제부터 좋아해 알겠지? 그래요. 아 누룽지 그 식혜가 뭔가 밥이 들어가 있는데 달달해가지고 뭔가 좀 거리감이 아 그럴 수 있어.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맞아, 들어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찜질방에서 가면 보통 계란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랑 계란 시키고 이제 다 계란을 다 까고 나서 소금 있으면 소금에 이렇게 찍어 먹고 그것도 맛있는데 난 처음 찜질방에서 팥빙수 먹는 거 있어요. 팥빙수? 팥빙수도 있어요? 있지 않나? 아닌가? 있는 찜질방도 있지 않나? 팥빙수 요즘에 다 있으니까 요즘 진짜 잘 됐어. 빨리 먹어. 그것도 있더라고. 그 뭐지? 저희 그 톡투데이 찍었을 때 그 민트 초코 알죠? 아 그거 진짜 그거, 맛있었어. 맞아요. 그것도 시켰는데 뭐지? 그거는 사실 그 찜질방이 아니라 이제 찜질방 들어가기 전에 마침 있더라고요. 그 수영장 안에 네, 있었는데 안에 매점인가? 수영장 매점? 수영장 안에 이제 뭐 먹을 거 사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민트 초코 막 쉐이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휴년카이고 아 좋다 이러고 가서 막 같이 먹고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랬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마침 딱 그 민트 그 쉐이크가 있는 거예요. 마침 민트 좋아해서 신기하더라고요. 저 처음 봤는데 뭔가 꽁꽁 얼려진 민트를 어떤 컵에다가 집어넣고 아마 이렇게 지진하고 다시 나왔는데 분명히 얼음이었거든요. 민트 슬러시로 바뀌었어. 신기하더라고. 해서 그거 먹고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찜질방에서는 이제 계란, 음료수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시켜서 먹고 계란도 이제 까는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계란을 되게 재밌게 까려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까기도 하고 이렇게 까거나 친구 이마에 톡 하면서 이렇게 까고 왜 자기 이마보다 남의 이마가 더 아우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쉽게 깔려면 이게 계란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굴리면 이렇게 맞아요. 바사삭 뭔가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게 먹습니다. 연준이 형은 뭐 먹어요? 찜질방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저 정확하게 잠깐 이거 형은 마 다시 얘기해 줄게. 네. 잘 들어. 형은 미역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식혜도 같이 먹는 거 좋아해. 싫어 안 줄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싫어 안 줄 거야 오지 아 진짜 한 입만 아 진짜 알았어 여기 따라 그러니까 주는 거야. 특별 출연인가요? 일로 와서 인사 한번 하고
좋았어. 이거 하나 줄까? 순 하나 줄까? 딱딱. 일단 순대도 먹어. 어. 다른 순대. 어 바로 맞추네요. 범기 형이라고. 손 보고 아, 손이랑 목소리 보고 막 맞추네요. 네 범기 형 맞습니다. 이게. 야 우리 휴닝이는 주먹밥 하나 줄까? 아, 안 맞췄어. 여기 우리 범기 형 아 아. 끝이지. 네. 범기는 꼭 V에 8등만 더 맨날 먹어. 어떻게 하냐고. 할 거야? 맞다, 맞다. 맛있네. 뭔가. 저도 다음 V에 때 떡볶이 먹고 싶다. 그냥 분말 먹어. 어, 네. 아무튼 어,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진짜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지? 얘기하고 있었어. 아 맞아 연준이 찜질방 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미역국까지 얘기했어. 미역국이랑 팥빙수 맞다. 지금 팥빙수 해볼 수 있지? 네 있을걸요? 아, 근데 형 그냥 찜질방 가면 라면 먹는 게 너무 좋아. 라면에다 계란 그게 형은 짱인 것 같아요. 김밥하고 뭔지? 계란을 생계란을 라면에다가 이렇게 풀고 전자레인지에 한 몇 초 돌리면 계란이 풀어서 맞아. 그것도 엄청 맛있어. 네. 네 재밌어. 아 하고 일단 맛있네요. 좀 읽어볼까? 연준이 형이 준 뒷말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랬죠. 미역국 라면 먹어봤어? 아 먹어봤어요. 맛있던데? 미역국 라면 먹어봤냐? 아니 저 미역국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그냥 미역국인데 그게 면이 있는 거 라면이. 맛있어.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미역국 보통 밥이랑 같이 말아먹지 않아? 아 그래서 하여튼 진짜 재밌더라고요. 또 저희 막 휴닝 떡볶이 안 좋아해? 아니에요. 아 좀 먹어. 왜 나만 먹어? 아 뭔가 집중하느라 이게. 너 떡볶이 엄청 좋아해. 저. 나만 뭐 많이 먹어서 좀 그렇잖아. 저희 멤버들 분식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안 나왔어요. 좋아합니다. 아 집중하느라 그냥 간단한 막 요기 튀김 먹고 있어요. 맞다 이거 너 여기 순대도 있는데 이거 순대 어 어 저 순대 엄청 좋아합니다. 순대를 이 순대 거 순대 저는 그 이 순대보다 간이나 이런 거 좋아해요 되게. 맞아 간 네, 맛있어요. 뻑뻑하긴 한데 근데 맛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가서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못 푼 게 너무 많아갖고 저희 막 휴닝카이하고 거기서 술래잡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유스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네 보니까 영상에는 없더라고. 네, 없는데 저하고 아니 제 이거 제가 휴닝카랑 휴닝카이한테 먼저 야 여기서 술래잡기 하자고 진짜 재밌다고. 왜냐면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워터파크 이런 데 죄송합니다. 워터파크 이런 데 진짜 많이 가갖고 해갖고 잠시만요. 네. 어? 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스플 아시죠? 이제 이렇게 도는 이런 거 있는데 아마 톡투데이에서 봤듯이 이렇게 저희 두 명이서 막 놀았어요. 사람도 많이 없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준이 형이 제안해서 막 같이 술래잡기 하자 해서 제가 먼저 도망쳤어요. 일단 도망쳐 어쩌다가 잡혔더라. 도망치다가 유스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 도망치다가 아 연준이 형이 빠른 거예요. 되게 뭔가 이상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발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전 수영을 해봤자 이제 앞으로 안 가지기 때문에 저 폼만 나오고 전 앞으로 잘 안 가지더라고요 수영은.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걸어가려고 했는데 연준이 형이 더 빨라서 전 일단 몇 분도 안 되고 잡혔고 이제 반대로 이제 연준이 형이 도망치는 거예요. 아마 이 제가
저 한 거의 몇 분 동안 찾다가 20분? 20분 동안 윤진이 형 찾았어요. 이게 진짜 한정된 곳인데 뱅글뱅글 계속 이렇게 서로 돌아서 그런지 와 계속 못 찾다가 드디어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니까 윤진이 형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가려고 했는데 윤진이 형이 이미 20분 동안 이미 저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온 상태라 제가 너무 못 찾아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슈닝 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닝카이가 술래였을 때 제가 막 10초 세고 와 이러고 먼저 뛰어갔거든요. 슈닝카이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빨리 한 번 나시고 이렇게 뺑 돌아갔고 슈닝카이 뒤까지 붙은 거예요 제가. 아 왜 뒤에를? 뒤에를 안 보더라고요. 앞에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뒤에 있는데 아예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입구면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입구 쪽에 이제 입구 쪽에 와서 휴닝카가 다시 들어갈 때 제가 입구 쪽으로 나왔어요. 아 뭐예요? 밖에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왔고 밖에서 이제 위에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형이 다리 위에서 이게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해갖고 아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내려갔는데 그때 걸렸어. 저 지금 밖에 나온 거 반지간이에요. 아 어쩐지 너가 느린 탓. 아 전 진짜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제가 느리기 때문에 저도 느린 걸 알고 알아서 느리니까 차라리 뒤에서 이제 딱 이렇게 코너로 돌다가 코너 쪽에 이제 숨을 수 있잖아요. 이제 숨어서 이렇게 잡으려고 생각했는데 한 기다린 한 10분 동안 됐어요.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아마 그때는 나왔을 겁니다. 연준이 나온 상태로 언제 오지 하면서 정말 연준이 형이 눈치채고 연준이 형도 가만히 있는 건가라고 저도 생각해가지고 계속 움직이다가 발견한 거예요.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휴닝이 작은 연준이야? 되게 이거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 둘이 붙인 게 아니라 멤버들이 나머지 멤버들이 붙여준 거 같고 연습생 때 네 연습생 때 붙여진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무슨 심리 뭔가 그 검사를 했는데 MBTI 네 저랑 연준이 형이 똑같은 스파크 형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 다르고 우리 둘만 똑같 저희 둘만 똑같았어요. 네 스파크 형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막 그 회사에서도 저랑 연준이 형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아가지고 하다 그 되게 작은 연준 막 이렇게 불리다가 멤버들이 정확하게 이제 저한테는 저는 작은 연준 하고 이제 연준이 형은 큰 카이라고 이렇게 계속 불렸는데 지금 거꾸로 아니에요. 비슷해요. 어쨌든 그냥 비슷해요. 그때는 제가 키가 엄청 작아가지고 그렇게 불렸는데 왜요? 중고. 네? 지금 제가 더 크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흔인 카이가 진짜 키가 많이 컸어요. 그래도 전 작은 연준이 좋아요. 역시 큰 카이 나랑 성격이 똑같아. 아유, 네. 네 맞아요. 네 카이랑 가만 보면은 되게 3살 차이가 나는데도 가끔 네. 같이 놀면은 비슷한 구석. 저 비슷해요. 저도 되게 좀 철도 없고 제가 장난기가 많아갖고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휴닝카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좋아요. 저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연준이가 더 귀엽고요. 네네. 아 그렇죠. 나머지 세 명은 아마 다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나머지 세 명 다 달랐어요. 기억이 안 나. 범규 형한테 물어볼까? 범규 형. 응? 형 혹시 뭐였어요? 뭐? 저랑 연준이 형 스파크 형인데. 나 빛난 볼트 형. 웃어줘. 백만불. 근데 그게 뭐야? 스파크 형이 뭐지? MBTI? 네네네.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팀에서 저 달랐어요. 알았어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뭐지? 아 백만볼트 형 재밌네요. 깜짝 놀랐네. 아. 맨날 혼자 개그할 때 내가 웃어줬는데 왜 내가 하니까 안 웃어주냐고. 아 네 아 어쨌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 듣고 있었어 일부러. 뭔가 불안했는데. 네
해서 네 영상은 재밌게 봤나요? 생각해보니 이걸 안 물어봤네. 영상 어땠나요? 그럼 영상 어땠어요? 네, 질문 보겠습니다. 아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이제 4화니까 1, 2, 3 갑자기 댓글이 많아졌어. 휴니가 티셔츠 너무 예뻐. 완전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우리 휴니가 진짜 약간 근데 좀 컬러풀한 옷이 진짜 잘 어울려요. 여기 너가 좀 만들. 톡투데이랑 똑같은 옷 입고 왔네요. 그런가? 그렇네. 그런가? 그러네. 그런가 봐요. 와, 기억이 안 나지. 진짜. 아 저희 수영복 어땠나요? 저랑 연준이 형이 블랙이었나? 저는 화이트였거든요. 맞아요. 모자 이렇게 쓰고. 연준이 수영복 핏 좀 멋있었나요, 여러분? 어땠나요? 잠시만. 감사합니다. 아 떡볶이 떡이 좋아요. 아 완전 멋있었지. 아. 완전 멋있었지. 아 나를 얘기하는 건가? 완전 대박. 아 감사합니다. 저 되게 뭐지? 수영복 레시가드였나? 레시가드. 그런 수영복은 저도 처음 입어가지고. 네 색다르더라고요. 레시가드. 미안. 그냥 정말 궁금해. 천국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나요? 진짜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나 아직도 아파. 아, 처음에. 형 진짜 아팠거든. 너는 모르겠지만 형은 진짜 너무 아팠어. 아니죠. 저도 형은 진짜 천사였기 때문에 저 날개를 잃어버렸거든요. 형은 너무 높은 곳에 떨어졌거든요. 그 형이 요정 아니었어요? 아니. 천국에도 약간 단계가 있거든. 여기가 있어. 아니 형은 여기였거든. 형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다친 거야. 아 그렇군요. 보통은 이쯤에서 떨어져갖고 덜 다치는데 형은 여기서 떨어졌잖아. 우리 연준이 형이 상상력이 참 풍부한 것 같아요. 조만간 다시 갈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준이 형 상상력 너무 풍부해. 제가 갑자기 가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천사와 요정이 함께하는 브이앱이네요.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예요? 연준이 이거 언제 줬어요? 만두. 아, 이게 만두튀김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휴닝 카이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자막을 제가 썼어요. 맞아요. 연준이 형이 썼어요 이번. 자막 재밌던데. 물 무너질 때 와르르 하면서 이렇게 좀 물 이렇게 받고. 재밌게 보셨나요 자막? 자막 어땠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연준이 자막이었어요. 근데 좀 연준이 형 다음 자막이긴 해. 맞아요. 각자 이게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자막하는 게. 근데 이게 내가 뭔가 재밌게 썼다기보다는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 계속 튜브 올라가면 휴닝카에 계속 자빠지고. 필신작 기간이 어려웠을 튜브 생각보다. 너 꽈당하면 나 바로 꽈당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넘어지고. 약간 더맨더머였어. 자막에서 연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엥? 확인. 김마루 많이 먹어요. 네. 자막 쓰기 1등 누구야? 연준이 형. 아. 난 또 먹. 양머리 귀여웠대요. 아, 양머리요? 저 처음 했어요, 양머리. 그랬지? 형이 제가 만들어줬어요. 양머리 할 줄 몰라가지고.
재밌더라고. 근데 왜 이리 안 먹어? 저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형은 너무 다 먹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집중하느라 두 개 동시에 잘 못해가지고. 형 아니야. 멤버들이랑 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이거 연습생 때부터 저희가 워터파크는 꽤 갔어요. 예, 저희가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은 못 가봤거든요. 제가 또 이제 보드를 잘 타기 때문에. 스키장? 어 그래요? 저 보드 진짜 아마 저 타는 거 보고. 저는 둘 다 타요. 제가 잘 못 타지만. 너 보드 잘 타? 아니 너 보드 잘 탈 것 같은데? 못, 완전 못 타지도 않고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초급, 중급, 고급인데 중급에서 탔어요. 중급이 제일 재밌어. 물론 아직 일자로는 못하고 살짝 대각선으로 낙엽 타기 하면서 가끔 막 일자로 막 이렇게 내려가고 네, 했어요. 전 그렇게 탔어요. 스키는 괜찮아요? 스키? 형이 둘 다 해봤는데 스키가 뭔가 속도 내기 아, 더 재밌어. 속도가 잘 붙고 재밌어. 진짜 두 발로 이렇게 타니까. 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키랑 스노보드 이렇게 두 개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키가 난이도가 좀 더 쉽고 보드가 난이도가 더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적응하면 이제 스키 같은 경우가 좀 더 막 이제 기술이나 그런 거 하려면 스키가 더 어렵고 보드가 더 쉽대요. 그래서 처음엔 할 땐 어려웠지만 나중에 쉬워지고 이게 쉬워지고 어려워지는 거라고 해서 하고 저는 뭔가 스키도 멋있지만 보드가 뭔가 멋있잖아요. 전 아, 그래서 보드 멋있어. 예전에 스키 타러 갔을 때 전 보드 탔어요. 근데 형이 보드 타다가 왜 그만했냐면은 제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갖고 보드를 타고 원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일자로 쭉 내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태로 아 근데 다치진 않았어요. 어 다행이네요. 되게 위험할 텐데. 쭉 내려와서 멋있게 딱 이렇게 했는데 아, 이런 거. 이 상태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팍 박았어요. 근데 그 여기 맞으면 숨 안 쉬어지는 거 알죠? 제가 이러고 괜찮아요? 어, 그 다음날 아빠 나 스키 탈래. 근데 보드가 되게 재밌긴 해. 아 이게 보드가 많이 넘어져요. 어, 이게 눈이 이렇게 앞에 많이 쌓이면 잘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보드 할 때 되게 많이 멍들었어요. 나도 보드 할 때 엄청 많이 멍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보드. 스키가 확실히. 아 보드 그 뭐지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또 이제 보드가 스키는 바로 이제 금방 이렇게 장비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보드는 좀 중심 잡고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전 그래도 보드가 재밌어. 스키도 재밌는 거 재밌을 거. 아 저게 뭐예요? 이엔 뭐죠 이? 어 범기 형이 어 보드에다가 자기 MBTI에 써놓고 네 갔어요. 써놓고 갔는데 ENFJ인데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겠네요. 범규 MBTI가 ENFJ래요. 아시는 분은 네 저것을 알려주세요. 네. 저희 스파크 형도 기억이 안 나고 전 스파크 형인 것만 기억해. 당신은 당신의 MBTI를 알고 있습니다. 네, 스파크 형입니다. 근데 영어는 그 기억이 안 나요. 저도 E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준이 형. 예, 마사지 의자 어때 이런 얘기. 아 마사지 맞다, 의자. 마사지 의자. 그거 보셨나요, 연준이 형 잔 거? 아 근데 내가 옛날에 아팠는데 요즘에는 시원하더라고. 그렇죠. 역시 아, 되게 좋았어요. 세월이. 하고 전 보통 자는 사람 괴롭히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마다 괴롭혀요. 너 옛날에 그거 기억나냐? 형 아, 그 연진이 형 자면 이제 그때 저희가 그 치킨 먹으러 가다가 연진이 형이 저희가 연습 새벽까지 해서 연진이 형 피곤해서 그 자리에서 잔 거예요. 이 상태로 입 벌리고 이렇게 그거 보셨죠? 그 연진이 형이 수빈이 형에다가 시리얼 집어넣고 였나? 그 저희 그 음악방송 때 시리얼 집어넣고 음악방송 아니라 그 옛날에 우리 캔도 아 그거였나? 어쨌든 무슨
시리얼 집어넣고 수빈이 형이 일어나면서 그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연습생 때 딸기잼이 있는 거예요. 딸기잼을 이렇게 짜가지고 연신이 형 입속에 들어갔는데 연신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갑자기 표정이 찡그리고 이리와 네, 그 뒤로는 네 그 뒤로는 아닐 것 같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댓글 한 두 개만 더 보고 네 마무리 할까요? 어? ENDJ가 ENFJ 알았어요? ENFJ 떨어졌다. ENDJ는 언변 능숙형이래요. ENFJ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아직 수빈이가 흑당 거울지 안 사줬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그러게, 언제 사주는 거. 그래서 저보고 사달라고 애교부려보래요. 예연자형? 아 예연자형. 예연자형이야? 지금 없네. 아 내가 ENFP래. ENFP야. 그래. 댓글. 어 ENFJ가 언변 능숙형 맞대요. 언변 능숙형인가 봐요. 범규 형. 아 연준아 무슨 선물 받았어? 어떤 거요? 그 선생인데 멤버들한테요? 아 저 택배가 안 왔어요. 잠시만 이거 알았어요. 지금 이게 밀려서 그런지 이거 태연이도 안 왔어 택배 진짜. 아 이거는 아이 기다려요. 아이 올 거예요. 그 아이 아 좀 더 일찍 주문했어야 했는데. 아 그냥 얘기할까? 나머지 아니요 얘기해서 일단은 받은 거는 멤버들한테 받은 거는 일단 다 같이 받은 건 케이크 안에 뭐 케이크. 먹을 거 이런 거 하고 범규는 흰색 후드티 사주고 수빈이는 저 자주 신는 그 네 그 신발 네 단화 사줬어요. 춤출 때 많이 신는 네, 춤출 때 제가 맨날 신는 단화 똑같은 거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진짜 실용적인 게 제가 그 항상 춤출 때 똑같은 단화만 신거든요. 그게 지금 한 벌써 네다섯 개가 해져갖고 다 버렸어요. 그래갖고 새로 필요했었는데 딱 수빈이가 맞게 사줘갖고 저한테 되게 실용적인 신발이지. 곧 선물 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 알겠어요. 언제 와요? 한 10년 후? 어? 10년 후! 좋다. 10년 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까? 연준이 못하는 게 뭐야? 다 잘해. 우리 슈닝카이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 아! 슈닝이 생일 때는 못 받았어. 아 이거 참 이거 사진을 올려야겠네요. 저 올리려고 했는데 선물 모은 거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끝나고 올려고. 한번 올려줘. 올릴게요. 제가 그때 네. 슈닝카이 그 네 제가 초록색 보였던 니트? 네 니트랑 베르모 선물해줬어요. 아 헌팅캡 헌팅캡 베르모 아, 헌팅캡이야. 헌팅캡 하나 선물해줬어요. 네 그래서 슈닝이가 모자를 잘 안 쓰거든요. 나중에 입고 한번 우리 슈닝이가 패셔너블 해줬으면 마음에 하고 저도 똑같이 전체적인 선물은 그 케이크였고 이제 범규 형은 저한테 검은색 후드티 사줬고 수빈이 형 마카롱 태연이가 모자 태연이도 모자였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모자 두 개랑 옷 두 개 마카롱 제가 마카롱 많이 사줘서 그런지 수빈이 형이 마카롱을 많이 사줬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찍어서 올려볼까 올리도록 해볼게.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네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네. 아니 나 죄송해요. 너무 먹기만 한 것 같아요. 진짜 멀티가 잘 안 돼요. 아니에요. 맛있게 먹었으면. 뭐 이제 톡투데이 아마 이제 네. 더 있을 건데 이제 벌써 4화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남은 게 너
마 아니고? 네 비밀로 아니요. 하겠습니다. 남은 건 아니요. 네 이제 남은 톡투데이도 있는데 맞아요. 진짜 남은 것도 엄크 이제 곧 나올 톡투데이 영상도 엄청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그래서 진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너무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시크릿. 모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그리고 우리 모아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소통할 건데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저희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저희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 다 저녁은 맞다. 우리 뭐 식사했어요 진짜로? 네? 아 저녁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안 드셨으면 저녁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맛있는 거 꼭 드세요. 아니면 오늘 우리 연준 휴닝카이 만내주 따라서 같이 네, 떡볶이 군식, 먹어요. 군식도 맛있죠. 그럼 네 맛있게 저녁 드시고 저희는 아마 이거 먹고 아마 다음 스케줄 저희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 V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하죠. 봐요. 또 봐요. 맛있게 먹어요. 떨어졌어.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눌러야지. 제가 누를게요. 손가락이. 안녕. 나도 안 눌려진데? 됐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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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를 눌를게. 진짜 너무 바보 같다. 안녕. 인사를 몇 번.